다시 일어나 다민족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어가는 영화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 사랑이 넘치는 계절 5월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자녀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영화부 각 가정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영화부는 아직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있게 했고 쉽게 포기하고 예배에도 경건하지 못했던 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가정과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믿음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 양육과 기도로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늘 힘쓰시는 김성국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준비해 주신 이명옥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항상 건강하시도록 지켜 돌보아 주세요. 7월부터는 영화부도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도와주세요.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 마음을 예쁘게 만들듯이 오늘 우리 영화부 예배가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기간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비전을 위한 영화부 목표, 말씀의 사람, 1년 동안 어린이 성경 한 권을 읽어줍니다. 성령의 사람,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공동체의 사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네, 주일 예배에 올라갈 찬양을 각 가정에서 모든 식구가 함께 찍어 화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매주 두 가정씩 반별로 돌아가는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교사 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감사 편지와 그리고 영상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PTA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비록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시작 화면에서 안내하는 대로 교회 와서 드리는 것 같이 시간, 장소, 준비한 헌금과 옷차림으로 우리 아가들이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과 영상 보내주시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부터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따라 따라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영업 아이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두 손 모아 정성껏 주님께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헌금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예수님 앞에 예배를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영업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맘마 귀 쫑긋쫑긋. 자, 먼저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꿀송 요절 함께 들어보세요. 시편 41편 1절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피는 일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아가들 앞에서 우리 엄마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꼭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그런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지 아이들이 보면서 배우거든요.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5월 달에 또 지난주에는 가정의 달 연합 예배로 우리 언니 오빠들과 함께 멋진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자, 따라따라 말씀 따라 말씀 속으로 쇼. 네,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따라가는 거, 또 친구들 따라가는 거 이제 앞으로 많이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따라가는데 누구를 따라가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아주 멋지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어디로 가야 되지? 모르겠어. 길 잊어버렸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어디로 가? 엄마 아빠 어딨어? 막 울죠 우리 아가들이. 길을 모르면 이렇게 슬퍼요. 갈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길도 모르면 너무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차를 가지고 갈 때는 맵을 보고 또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 길을 따라가면은 안전하게, 저기는 물고기가 사는 바다로 가는 길, 여기는 새들이 있는 산으로 또 파크로 가는 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친구들이 이게 뭘까요? 우리 아가들 집에 이런 거 많이 있죠? 아가들이 여기 안에서 놀아야지 안전한 거야. 이거 밖으로 나오면 위험해 하고 엄마가 이렇게 펜스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은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또 넘어져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펜스를 열고 막 나와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넘어지고 부딪히고 아야야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아가들을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라고 이렇게 펜스를 만들어주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약도와 같이 펜스와 같이 만들어주신 게 있어요. 아유 더워. 아우 힘들어. 여기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지 도대체 며칠째야. 배도 고프고 어디로 가는 거지? 길이 어디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가는 길을 잘 몰랐어요.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주 아주 중요한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친히 적어주셨어요. 이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너희에게 이 규칙대로 이 펜스 안에서 살면은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보호해줄 거야. 함께 할 거야.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자, 열 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아주 중요한 약속이고 축복이고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곳을 돌아보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만들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안식일은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고 남을 미워하고 또 나쁜 짓 하고 남의 것을 가져오고 남의 것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막 가서 마음을 뺏기고 다른 곳을 관심을 두고 하나님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예배하는 거를 뒤로 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를 잘 보시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또 우리 서로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장 가까운 우리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거,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미워하거나 탐내거나 욕심내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약속으로, 펜스로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네, 그 말씀대로 저희가 잘 따를 거예요 하고 모세의 할아버지가 주신 십계명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말로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 119편을 보면은요, 말씀이라는 말, 율례라는 말, 법도라는 말, 계명이라는 말, 규례라는 말, 또 교훈이라는 말, 율법이라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펜스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을 갈 수 있는 이 맵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바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야,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나오는 말씀인데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가라는 대로 가고 여기는 스탑 할 때는 스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아, 여기 오늘은 여기서 스테이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움직이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푹 자고 또 쉬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아가들도 잘 들어야 돼요. 영화부 예배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우리 1년에 한 번 읽는 아기 성경 있죠? 그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엄마 아빠들은 요즘에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매일매일 다섯 장씩 읽으면서 아,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꼭꼭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건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듣고 또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묵상도 하고 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거기서 스탑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그렇죠.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 또 가정들 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정으로, 말씀 앞에 든든히 서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영화부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아가들을 두지만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마음에 꼭꼭 새기고 자라나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영화부 아가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영화부 모든 가정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안녕 친구들, 잘 지냈나요? 안녕 친구들. 선생님, 따라하기 게임 해보실래요?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임이야? 둘이 동시에 명령을 내리면 돼요. 동시에? 뭔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자. 좋아요, 그럼 시작! 선생님, 아래를 보세요. 제시, 위를 봐! 엉망이네요. 이런 게임은 한 사람이 명령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만약 10명이 한꺼번에 명령을 내린다고 생각해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로지 하나님만 진짜 신이신 것을 알려주시지, 그래서 하나님만 따라야 한다고 말이야. 그럼 들어볼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들 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었어요. 모세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나왔을 때 그들은 아이들이었지만요.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는지 들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앞에 도착했어요. 약속의 땅은 그들에게 축복의 땅이 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해줄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모세는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길 원하셨죠.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했을까요? 오래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후손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했고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순종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억하게 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이 규칙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모세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진짜 신이시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진짜 신이시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세요. 우리는 유일한 진짜 신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요. 자, 오늘은 잼잼 클래스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자, 여기가 시내산. 이 엄마 아빠 이 두 장 있는데 시내산 그림이 있는 것과 여기 있는 스티커 있는 그림 두 장을 펴 놓으시고요. 우리 아가들과 함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해요. 자, 우리 시내산에는 가장 먼저 우리 뭐를 붙이면 좋을까요? 와우, 전도사님은 여기 있는 햇님을 찾았어요. 햇님을 먼저 찾아서 산에 햇님이 안녕 하고 인사하고 있어요. 자, 또 하늘에는 구름 있네. 구름도 한번 붙여볼까요? 구름도 요 산에도 구름이 있고 또 이 산에도 구름이 있고 해님 옆에도 구름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 텐트 성막을 자, 이 성막을 여기다가 놓고 성막 안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법궤가 있어요. 자, 옐로 칼라 우리 법궤를 조심해서 떼고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슈. 네, 이렇게 생긴 법궤는 이 성막 안에 이렇게 다 한번 잡아주시고 자,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 누가 모세일까요? 전도사님은 여기가 모세 할아버지 같아요. 자, 모세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팡이든 모세가 여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십계명이 여기에 10개가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부터 하나씩 떼볼까요? 네. 제일 먼저는 자 보이나요? 이렇게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명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되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또 부모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고 이웃의 어떤 것이든지 탐내면 안 돼요.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십계명에다가 담아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누가 들었을까요? 네, 양들도 소들도 있는데 자,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말씀대로 네 순종하는 거예요. 아 여기 있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 시간 되는 대로 아이들하고 함께 붙이면서 얘기해 주세요. 언니도 하나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아가들도 있어요. 네 아가들도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아가도 또 할아버지도 네 할머니도 네 모두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뭐 여기 또 네 양들도 있었네. 양들도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네 양들도 저희들도 잘 들을 거예요. 멍키도 있네. 멍키도 저희도 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 낙타 친구도 있는데 와 낙타는 크죠. 낙타는 이렇게 놓고 자 또 누가 있을까요? 꽃들도 있네요. 자 예쁜 우리 꽃들도 찾아서 함께 붙여봐요. 하나님께서는 꽃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셨어요. 나무가 어딨어요? 와우 여기 큰 나무들이 있네요. 나무들도 이렇게 떼서 함께 붙여보죠. 와 멋지죠? 아, 여기 있는 나무도 또 한 그룹 해서 우리 친구들이 손으로 꾹꾹 한번 눌러볼까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꾹꾹꾹꾹꾹꾹. 옵스, 여기 나뭇잎 하나 떨어졌네. 자, 여기 돌멩이도 있는데요. 네, 돌멩이들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돌멩이도 붙이고 꽃도 붙이고 아 여기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아가들과 함께 붙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언제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아가들로 자라도록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또 엄마 아빠가 읽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나는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많이 많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이면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화부 모든 가정들 되세요. 안녕.